한 고을에 고첨지라는 천석군 부자가 있었는데 재물에 한없이 인색하고 성격 또한 포악하여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관아에 수없이 소송을 하였지만 고첨지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아온 사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들을 돌려보냈고 고첨지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첨지 집에서 키우던 말 한 마리가 없어져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온 동네를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수소문 끝에 용천다리 아래 거짓대들이 간밤에 잡아먹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사실을 전해들은 고첨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손수 횃불을 들고 용천다리 아래로 가서 거지들의 움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거지들이 놀라서 뛰쳐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고첨진의 하인들이 몽둥이 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첨진은 그래도 화가 덜 풀려 씩씩거리며 약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조용히 그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한평생 고첨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몇 번의 첩살림을 차릴 때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인이 그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말을 잡아먹었겠냐며 이 엄동설 안에 그들의 움막집을 태우면 모두 얼어 죽는다고 남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자 고첨지는 그나마 남아있던 한 가닥 양심이 꿈틀거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고첨지는 부인의 말대로 하인들을 시켜 모닥불 주변에 모여 달달 떨고 있는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행랑채에, 여자와 아이들은 참모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고첨지가 행랑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자 빼곡히 앉은 거지들이 또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몰라 모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술과 안주가 차려진 상이 들어왔고 고첨지는 말고기 먹고 술 안 마시면 체하는 법이요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녀자들이 모여있는 방에는 밥과 고깃국을 들여보내 배부르게 먹게 하였습니다. 고첨지는 거지들과 함께 술을 몇 잔 들이키며 거지가 된 사연들을 물어보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고첨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봄이 오면 양지 바른 곳에 집들을 지어줄 테니 겨울은 자신의 집에서 나라고 하였습니다. 행랑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소식을 전해들은 참모방에서도 감격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안방에 있던 고첨지의 부인도 얘기를 전해듣고 이제 진정한 대인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이 펄펄 오던 날 마실을 가던 고첨지가 인근 산사에 머무는 노스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눈을 크게 뜨고 고첨지를 자세히 보더니 관상이 변했소이다. 화살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목을 스치고 지나가리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고첨지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럼 죽지는 않겠구려. 어느 날 밤 거지들이 고첨진의 행랑에서 떠들썩하게 새끼를 꼬며 집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묵어가기 위해 머물고 있던 한 선비가 행랑채로 들어오더니 고첨지의 악행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당한 사람들은 없냐고 물으며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계속 고첨지 욕을 하였습니다. 참으며 듣고 있던 거지들은 화를 내며 선비를 흠씬 두들겨 패고는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사또가 헐레벌떡 고첨지를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 암행어사가 고첨지네 집 거지들에게 몰매를 맞아 주막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그를 치료하다가 옷 속에 있는 마패를 보고 놀라서 알려주었다며 사또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고첨지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첨지는 임금이 하사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헐벗은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고첨지의 일을 임금께 상세하게 보고하여
뜻하지 않게 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격한 고첨지는 상을 부인에게 주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 상은 부인의 것이오. 고첨진의 집에서는 3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고 이후에도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다고 합니다.